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아, 인견 세기 하는 거예요. 인견? 네, 네. 네. 와, 이게 지금 짜시는 거구나. 네, 인견 세기 하는 거예요. 오방색. 이거 지금 오방색이라고 네. 하는 건가요? 오방색이요. 아, 이게 옛날에는 이 인견이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그냥 뭐 흰색, 검은색 뭐 예. 이랬죠? 예, 예. 옛날 수직기 할 때도 실을 염색해가지고 소대우라, 고수우라, 네. 무릎우라 이런 것 그렇게 많이 짰어요. 아주 부드럽고 예. 시원하죠, 그게? 제일 시원하죠. 네, 네. 그리고 정전기가 전혀 없어요. 네, 네, 네. 인조 비단인 인견은 레이온이라고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재직을 해가지고 요거는 예, 정장이에요, 정장. 남자들 정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또 갖다 덮으면 시원하고 깔고 시원하면 얼마나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시원하죠, 뭐, 이렇게 등장하면 이렇게. 시원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견은 여름 패션을 주름잡았던 인기 상품이었죠. 지금은 공장마다 원단을 짜서 쌓아놓고 팔릴 때 기다리고 하지만은 그때는 그저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가 바빴으니까 그건 서울로 붙이고 부산으로 붙이고 뭐 대구로 붙이기라 막 붙였다고요. 근데 아버님 말투가 이북 예 사투리 쓰시네. 제 고향이 함경남도 안병군 네 신고산면 네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 신고산이 우르는 네네네네네 거기서 내가 태어났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희는 6.25 때 정암록 보고서 제 아버님이 남한에 가야 산다. 네. 그래가지고선 풍기가 제일 풍기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요. 아, 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려온 피난길. 그 길 끝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일사 호태 때 내려오게 됐어요. 그 난리 겪으면서 막 뭐 포탄이 막 비오듯 막 쏟아지고 한 그 난리 통해서. 날이 셀미로 되는데 아니 내가 위에 옷이 다 젖어가지고 아니 저는 도저히 못 빼기해서 그 내가 7살 때인데 아버지가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가지고 촛불을 붙여놓으니까 너는 보이니까 예 엄마가 여기 파편을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 피가 흘러가지고 그 피가 내 위에 옷이 다 젖어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커가지고 점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잊혀지질 않아. 어머니를 잃은 충격은 7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낯선 땅에 온 어르신의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인견이었습니다. 북에서 명주를 만들던 피난민들로부터 인견 짜는 기술을 배운 것이 평생의 업이 됐죠. 이게 네. 손으로는 하나도 만지지 않고 아. 발로만 디디면 돌아가요. 그래서 네. 칠답자 써가지고 족답기라는 거예요. 네. 야부를 친다 해가지고. 네. 족답기는 예전 기계인데요. 언뜻 쉬워 보이지만 박자가 꼬이면 망치기 일수라 리듬감이 생명이랍니다. 그 해보시에 있어요? 아 저 저요? 예. 그리고 망치면 어떻게요? 괜찮아요. 아니, 그건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네. 그대로 밟으면 돼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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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땡기죠. 네, 네, 확확 뽑아요. 소질이 좀 있어 보이나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야, 얘가 이게 실을 뭉쳐서 가. 가져가면서 오고 가면서 이게 되는군요. 세월이 흘러 인견의 인기가 예전 같진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어르신의 피, 땀, 눈물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뭐 어르신의 이 풍기 인견의 역사시네요. 참 역사라는 이제 과언 아니지요. 네. 지금은 이북서 나와서 공장하던 사람들이 거지만 다 이 세상을 떠났고 이세들도 이제 별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오래된 가치를 지킨다는 건 어쩌면 외로운 길인지도 모르죠. 이건 기술적인 일이니까 그런지 말은 이건 그만큼 힘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만 나가면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 역사가 한 100년 되는데 내려오면서 굴곡이 심해요. 풍기 인견이 앞으로 영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요. 자부심으로 지켜오신 한 길 쭉 더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온종일 영주를 걸었더니 배가 출출하네요. 태평초 무슨 고추인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시질 소리가 아주 좋네요. 요거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모래. 이제 한번 이렇게 수직 다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가서 씻혀가지고 네. 먹었습니다. 아, 메밀묵을 하시는구나. 네, 아, 그렇습니다. 아버님, 저기 조금 아까 저기 보니까 예. 태평초라고 하는데 고추, 예. 고추를 말하나요? 아니, 아니요. 메밀을 네. 가지고 옛날부터 묵을 써서 태평초로 음식을 만든다. 그 음식 이름이 태평초입니다. 아, 음식 이름이. 예. 네, 네. 영주 사람들이 태평초를 먹게 된 건 다름 아닌 제사 때문이라는데요. 그 크일 때는 묵을 해서 쓰고 이제 묵이 남잖아요. 묵하고 뭐 남은 거 묵하고 막 채채 넣고 이렇게 들이볶아가지고 모든 막 어리 모여서 이렇게 잡숫고 이랬다고 옛날에. 김치도 넣고 뭐 돼지고기도 넣고 뭐 있는 대로 해가지고 모두 그래가지고 잡숫더라고 옛날에. 그렇게 탄생한 태평초의 정체는 메밀묵이 올라간 찌개였습니다. 먹을 때만이라도 태평함을 꿈꾼다는 그런 뜻일까요? 태평초는 영주 토박이들에겐 소울푸드와도 같은 존재랍니다. 옛날에 그렇게 향수에 되는 음식이 있지 따지고 보면 그게 옛날 생각 많이 하지. 옛날에 어렵게 먹고 살 때 그러니까 돼지고기랑 무기 들어간 거는 태평초. 뭐 돼지고기랑 막 이것도 썩어가 그냥 막 끓여 먹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그래 먹었어요. 태평초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단연 메밀묵. 영주에서 메밀 요리가 발달했던 건 지형적인 이유가 크답니다. 영주가 논이 많지 않고 산이 많고 메밀은 거름도 안 주고 약도 안 치고 그냥 이건 뿔에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밀을 많이 했죠. 묵 만드는 도구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이것도 이 철도 내가 섬도 내가 다 만든 거예요. 아까 한 방울 좀 놔두면 되지. 거리 막.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반백년 동안 지치지 않고 메밀묵을 쏠 수 있었던 진짜 비밀병기는 바로 이 자식 가마솥이랍니다. 편하죠. 책상다리 하고 앉아서 슬슬 하니까 신도 덜뜨고 허리를 안 아프고. 오랜 경험으로 개발한 생활의 지혜네요. 이게 역사하면 바로 나고 해서 모친이 메밀 가지고 묵을 써서 아침이면 대문 밖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한 모씩 두 모씩 다 가져가요. 우리 모친이 그래 해주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메밀묵은 아낌없이 베풀던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메밀묵이 들어간 태평초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찌개 같은데 예, 예. 여기에 묵이 예.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아 궁금하네 맛이. 예. 어우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이 묵이 여기에 또 이렇게 어울리네요. 아주 뭐 이렇게 특별한 맛은 아닌데 예, 예. 저같이 이렇게 우리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예. 분들은 예. 먹을만하네요. 영주의 맛이 궁금하다면 태평초 한번 드셔보시죠.